저는 이거 유년 시절부터 이게 궁금했어요. 왜 아싸라비아 콜롬비아인지, 그리고 왜 닭다리가 삐약삐약을 하는지. 그래서 찾아봤는데 유래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 궁금증이 풀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요 그걸? 아 그래? 근데 너무 나 지금 진지해요. 궁금하다 정말.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사실 저도 그래요. 참전국가 중에 제가 가장 모르는 나라가 콜롬비아예요. 콜롬비아가 6.25전쟁 당시에 중남민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참전했던 나라예요. 콜롬비아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콜롬비아 부통령이 직접 한국을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양국 관계를 조율을 했죠. 그러니까 6.25전쟁의 인연을 계기로 꾸준히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콜롬비아는 돈도 없고 무기 장비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 못 가요.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서 무기도 주고 장비도 주고 옷도 주고 모든 걸 다 해줄게 그래가지고 미국의 약속을 믿고 참전 결정을 하고 미국식 교육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총 4번에 걸쳐서 연인원 5,100명을 한반도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싸웠냐면 유명한 것으로는 김화 400고지 전투, 연천 180고지 전투, 여기서 격전을 치러요. 이 문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미국에 가서 제가 촬영을 해온 건데 6.25 전쟁 당시에 미 육군 군사연구소 소속의 히스토리언들이 기록으로 남긴 콜롬비아 대대의 전투 기록이에요. 시간별로 콜롬비아 대대가 어떻게 싸웠고 전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이런 게 참 부럽고 또 본받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 표지 위쪽에 보면 Declassified라고 써 있는데 그건 비밀이 해제된 문서라는 뜻이고 NND 이렇게 해서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확인 번호예요.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가서 등록을 하고 저 오늘 복사 및 촬영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제 인적사항을 기록을 하고 이 딱지를 줘요. 아키비스트들이 거기서 두세 명이 순번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 딱지 붙여놓고 촬영 하나 안 하나 그걸 검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 제7보병사단과 콜롬비아 대대가 폭차필에서 같이 전투를 했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1953년 3월 21일 전투가 개시되기 전에 미 제7사단 좌측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미 제31보병연대는 3개의 대대를 전방에 배치를 하고 그 뒤에 1개 대대를 예비로 두었다. 이때 콜롬비아 대대가 전방에 배치한 그 3개 대대 중에 중앙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콜롬비아 대대가 거기에다가 이제 B중대를 앞에 놓고 이제 예비로 2개 중대를 뒤에 놓는 거죠.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올드발디코지입니다. 3월 21일 방어진지에 긴장이 흐르죠. 왜? 적의 포탄 사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드발디고지에 그리고 점점 포격이 집중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미군 부대가 배치된 곳으로 안 가고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콜롬비아 대대를 공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루를 꼬박 포를 쏘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쐈다가 집중적으로 쐈다가 가만히 있다가 좀 한숨 쉬고 아이고 끝났나 하면 또 쏘고 이러면 사람이 완전히 정신이 너덜너덜해지거든요. 그리고 3월 22일에 아 대규모 공격이 있겠구나 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미군 부대에서 이제 주요 지휘자들이 소집돼서 토의를 합니다. 한편 이 콜롬비아 전방에 나가 있는 이 B중대는 이미 포격에 의해서 일부 피해가 발생했어요. 정신적인 피로도 너무 커져요. 그래서 23일 아침에 야 쟤네 안 되겠다 C중대 보내서 교대시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지시를 하달합니다. 이때 전체적인 작전 책임 지역을 통괄하던 것이 미 제31연대장 컨 대령이었는데 직접 현장에 가요. 그리고 봤는데 여기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B중대는 본인들이 교대된다는 사실을 모르더라. 그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더라. 부대가 교대하면 하고 이렇게 하이파이브하고 끝나면 될까지만 굉장히 해야 될 게 많거든요. 작전 계획도 교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호도 서로 교환해야 되고 사경도라고 해가지고 전방에 대략적으로 약도를 그려놓고 적이 어디에 도착하면 사격을 시작한다. 굉장히 복잡한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콜롬비아 대대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부대 교대 실시해라. 직접 현장에서 명령을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딱 텀을 줘요. 23일 오늘 11시 50분부로 부대 교대를 해라. 근데 야 연대장이 와서 얘기하는데 명령이 제대로 이행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나고 정신과 체력이 모두 바닥이 난 B중대가 그대로 전방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23일 저녁 20시 30분에 중공군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최초 공격 규모는 소대로 파악이 되었고 10분 정도 요란 공격, 그러니까 막 공격할까 말까 뭐 그거 있잖아요, 노래.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막 이걸 진짜 하는 거예요. 그 요란 공격을 하고 난 후에 중공군이 철수했다고 보고 콜롬비아 대대가 교전이 있었던 지역에 정찰대를 보내요. 이때가 약 21시경인데 막 이제 공격 끝난 줄 알고 이제 가갖고 뭐 어떻게 됐나 정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중적인 포격과 박격포 사격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와가지고 부대 배치된 곳과 사격이 집중적으로 오는 곳 이 콜롬비아 B중대의 그 위치를 파악을 하고 돌아가서 보고를 한 거야. 그리고 정확히 그 지점에 핀포인트 포격을 하는 거지. 그리고 중공군의 본격적인 공격이 개시됩니다. 문제는 이거야. 아직도 거기 방어하고 있는 게 B중대예요. 이윽고 이제 컨 대령 연대장이 미 제1대대의 B중대를 보내요. 콜롬비아 대대의 방어 책임 구역이란 말이야. 근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는 미군 부대 보내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교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 올드발디 고지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왜? 통신 두절이 되었기 때문에. 올드발디 고지가 계속 공격당하고 있다는 보고가 인접 관측소로부터 들어왔다. 쟤네 공격당하고 있어요.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잠시 후에 콜롬비아 대대에 연락이 다 적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으나 방어를 계속할 뿐이다. 이런 보고가 들어온다. 이제 인편으로 보낸 거죠. 연락장교를 보낸 거죠. 그러고 있는 가운데 이제 미군 중대가 고지에 도달해서 방어부대를 증원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요. 23시가 되었을 때 미 제31연대 이하에 제3대대로부터 보고가 들어와요. 이 부대는 원래 이 연대의 우측, 그러니까 콜롬비아 대대의 우측을 담당하고 있던 부대예요. 이 부대가 보고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다수의 콜롬비아 부대원들이 후방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자료 보면서 쇼킹했어요. 연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부대를 뒤로 뺀다, 교대한다. 그 보고를 안 했는지 아니면 통신 두절이 돼서 참아 못했는지 하여튼 이동 중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전시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전투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보고 없이 병력을 이동시키는 건 정말 큰 과오입니다. 그런데 야 진짜 컨대령 부처님인가 봐요. 나 혼자 수집선을 설정을 하고 부대를 보내서 그 부대원들을 안전하게 후방으로 이동시키고 방어하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이제 부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군 부대가 나고자 수집선에 가서 그 부대를 인도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여기에 콜롬비아 B중대장, 콜롬비아 대대장, 그리고 콜롬비아 장병 37명 뒤로 나온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니까 올드발디 고지 일대를 완전히 뺏겼습니다. 콜롬비아 대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밤에 고지를 완전히 빼앗겼고 우리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군 중대가 들어가서 증원을 해가지고 그 고지를 지켜내고 있었는데 얘들은 이제 중공군이 너무 거세니까 이제 빠져나온 거죠. 근데 야 이게 나중에 한 사실인데 콜롬비아 A중대가 저만치 앞에 나가 있었던 거야. 근데 또 웃긴 게 콜롬비아 B중대는 지금 정신과 육체가 피폐해져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근데 이 A중대는 거기에 고립돼서 혼자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이거를 보고를 안 한 거야 콜롬비아 대대가. 그래갖고 버티고 버티다가 중공군이 2개 소대를 보내갖고 습격을 해가지고 전초 기지를 빼앗아요. 그러면 나와야 되잖아. 와 그걸 다시 들어가서 빼앗아. 콜롬비아 A중대는 정말 잘 싸웠어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미군이 이 소식을 듣고 야 안되겠다 이거 올드발디 고지 차지 안 하면 우리 전선도 무너지고 저 A중대 저거 완전 전멸한다. 그래서 병력과 무기를 더 보내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콜롬비아 BC중대를 다시 재편성해서 기회를 다시 준다. 그래갖고 올드발디 고지를 다시 되찾고 A중대 방향으로 공격을 계속해서 전초 기지에 있던 인원들을 구출해내고 거기에 오히려 증원을 해서 중공군을 몰아냅니다. 이때 콜롬비아 대대가 굉장히 잘 싸웠고 31명이 전사하고 96명이 부상하고 그 와중에 111명이 실종될 때까지 전투를 해요. 할 수 있는 바를 다 한 거야. 다시 기회를 줬으니까. 그렇게 잘 싸워갖고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이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콜롬비아 예하부대는 왜 부대 교대를 안 했을까? 이 사후검토 보고서에 그걸 또 분석을 해놨어요. 인터뷰를 해서. 미군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첫 번째, 콜롬비아 대대장이나 그 중대장으로부터 적시적인 보고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근데 그 적시적인 보고가 부족했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통신 두절. 중공군이 집중적으로 포격했다고 그랬잖아요. 핀포인트 포격. 초반에 통신을 두절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가 부족했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연락장교를 지정을 해서 평소부터
연락장교 행동요령이라든지 아니면 적 포탄 낙하시의 행동요령 같은 것을 교육시켜 놓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렇게 교훈을 냅니다. 우리가 이제 콜롬비아의 참전 역사를 알았으니까 만약에 여행을 가보시는 분이 있다면 콜롬비아 보고타에 가면 콜롬비아 그 6.25전쟁 참전 기념비가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은 코스가 될 것 같고요. 70년 전에 국가적으로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경제적인 군사적인 여건이 전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싸우다 산화하신 콜롬비아 장병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콜롬비아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